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그 사람에 더욱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모든 길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모든 축복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을 언제나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가운데 지나온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채워주실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주신 사랑
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오, 주를 힘입어 예배하네 찬양하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듯이 아니 주인 뜻을 나의 삶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나의 맘과 뜻이 아니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살아내게 더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 아니 주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이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나의 맘과 뜻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주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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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예수 십자가의 가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과나무와 같이 나를 시원케 하시며 안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두 알게 되어 명년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막의 예배를 통해 어떠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전심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번제, 누룩과 꿀인 허세와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된 예배, 곱게 곱게 다지고 갈아진 정성을 드리는 소제,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의 화목제,
모든 자범죄와 고범죄, 해결의 속건죄와 속죄죄, 모세의 성막에서의 이 다섯 가지 제사가 감사함으로 그 성막문으로 들어가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과들을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며 성소로 들어가 진리의 말씀과 횃불을 가지고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 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지 않고 주님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는 친밀감과 임재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be ready, 준비되어 명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맘에 합한 예배자로 일어나리. 영과 진리로 주의 맘에 합한 예배자로 일어나리. 영과 진리로 주의 맘에 합한 예배자로 일어나리. His Spirit 영과 진리로 일어나리. His Spirit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맘에 합한 예배자로 일어나리. His spirit in truth. His spirit in truth.
일어나라.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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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정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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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오,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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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정결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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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세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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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주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종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담당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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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val. Yeah.
하소서. 온 땅 덮는 공예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르기 이만기까지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 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모하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새날의 모든 교회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영이시며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에덴의 회복을 위해 아들이신 독생자를 주셨으며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새날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측량으로 질 수 있는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 우리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알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책망의 하나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사로서에만 기능을 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종교적 위안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작, 곧 예배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관념도 사상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새날의 모든 교회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경배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날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네. 새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나가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어느 누구도 듣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힘써 아는 교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아는 교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알아가는 교회 구원자 메시아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알아가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알아가는 교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알아가는 교회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할 바를 말씀으로 남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명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상에서도 온 성도와 천사와 24장로들의 예배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 5에서 10계명의 사람을 향한 계명,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 교회 사회 교회 사역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비인과 두인, 주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지키며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완성이요 행할 바이니 새날의 모든 성도들이 명년을 목숨 걸고 예배와 기도하는 삶으로 서원하는 시작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곳에서 하늘로 풀리고 주님의 뜻 하늘에서 땅으로 풀리게 하소서. 땅에서도 주의 나라와 그 뜻 그 의를 구하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항상 기도로 올려드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Yeah.
주님이 공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피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날의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새날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하나됨이 새날교회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사오니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새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드리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없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천상의 예배, 보좌 앞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24 장로들의 예배 소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천국을 울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날의 모든 공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막힌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의 집에서 드려지는 소그림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 발 앞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 새날 모든 성도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새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경배의 주인 되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네.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날 되게 하소서.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모든 것 드리는 예배, 새날 모두가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열납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집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새날 공동체 가운데로 풍성하게 넘쳐오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향한 기도, 나라와 북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차세대를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거룩으로 지켜내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전진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기도, 영적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회복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모든 순간 거룩을 선택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골방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밤낮 불에 짓는 기도 소리를 주님 아시나이다. 기도로 무장한 기도의 집 되게 하소서. 기도로 무장한 기도의 집 되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기도의 집에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 향이 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회복과 임재가 일어나네. 어떤 공간에서든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아멘. 네,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도시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아멘. 도시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도시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인생의 열망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도시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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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길이 정해진 운명이라 모두 드리니 예수님 나라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심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심은 여기라 모두 드리니 예수님 나라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영이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영이라 모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인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영이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모두 드리니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짐은 여기라 기적의 짐은 여기라 예배의 짐은 여기라 부흥의 짐은 여기라 기도의 짐은 여기라 예배와 기도로 부흥하리 예배와 기도로 주 오실 길 준비하리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 다른 것 없네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This is a house of miracles This is a house of worship This is a house of praying This is a house of revival 예배의 집은 여기라 기도의 집은 여기라 부흥의 집은 여기라 기도의 집은 여기라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